GN001 엑시아는 2007년에 방영한 기동전사 건담 더블에 등장하는 기체로 파일럿은 주인공인 세츠나 F 세이에입니다. 7개의 검을 장비하는 기체라 별명은 세븐소드지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저는 이 기체가 뒷모습이 아름다운 모빌스라 생각합니다. 중동 쿠르드족 출신의 소년병인 소란 이브라임은 시가전에서 적군에게 절멸당할 뻔한 순간에 워건담에 의해 구조됩니다. 하지만 이는 세츠나의 착각으로 사실 파일럿인 리본즈는 세츠나를 구해준 것이 아니라 워건담의 실전 테스트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테스트를 마친 후 전장에 있는 모든 인간을 제거하는 것이 임무였죠. 하지만 세츠나가 마치 자신을 신처럼 바라보자 우월감을 느끼고 세츠나만은 살려줍니다. 이 순간 세츠나에게 건담은 하나의 상징이 되었죠. 그는 테러리스트의 명령에 의해 가족을 자기 손으로 살해했고 총알받이 소년병으로 활용되면서 끊임없는 전쟁을 겪었죠. 이런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전쟁을 막고 싶었지만 그는 사실상 전쟁의 부속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던 소년에게 건담은 그야말로 인도자, 구세주라 할 수 있겠죠. 이후 그는 리본즈의 추천으로 베다라는 신의 사자로 인해 엑시아의 마이스터가 되어 전쟁을 근절하기 위한 여정에 나서지요. 俺たちガンダムマイスターがこの歪んだ世界を変えてみせる。 그가 자신을 건담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전쟁을 없애겠다는 의지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말주변이 없어서인지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지만요. 하지만 리본즈의 본래 의도를 생각해보면 세츠나는 여전히 전쟁의 근원에게 이용당하는 것에 불과했지요. 그는 마이스터가 된 이후 이름을 세츠나 F 세이에이로 개명하는데 각본가인 쿠로도 요스케 씨의 말에 의하면 이름의 어는 찰나, 프롬, 성형, 영혼의 긴 시간에서 파생된 찰나의 순간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세츠나는 영원히 이어지는 전쟁을 막기 위해 매 순간 움직이죠. 영원한 시간에서 파생된 찰나라는 말과 어울리는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후 그는 AU의 합동 군사훈련에 난입하여 건담의 뛰어난 성능, 차원이 다른 성능을 세계에 알림으로써 솔레스탈 비잉의 선전포고의 선봉에 서지요. 가장 화려한 인간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종의 성능 테스트이기도 했으니까요. 이후 건담은 무력 개입을 이어나가지만 작전에 슬슬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전쟁을 막기 위해 군사행동을 할수록 오히려 전쟁은 더욱 번져나갔으니까요. 게다가 내부적인 균열도 있었습니다. 본래대로라면 솔레스탈 비잉을 감시해야 할 알레한드로 코너가 역으로 솔레스탈 비잉을 배신하고 그의 휘하인 팀 트리니티를 활용하여 테러 활동을 저질러버린 겁니다. 이 순간 건담 마이스터들은 그들을 적으로 규정하지만 사정을 모르는 세계인들은 건담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죠. 이후 그들은 알레한드로의 의도대로 세계의 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적들은 하나가 되지요. 알레한드로와 그의 휘하인을 리본즈 알마크는 베다에 개입하는 한편 자신들이 보유한 유사 태양로를 세계에 공급, 솔레스탈 비잉에게 징스라는 새로운 적이 나타나지요. 유사 태형으로 쓰는 이 기체들은 GN 입대를 활용한 재밍 등이 먹히지 않기 때문에 솔레스탈 비잉의 전력은 크게 위축됩니다. 또한 세츠나 개인적으로는 자신을 소년병으로 만들었던 아리알 서세스가 탈취한 스론의 치바의 맹공으로 인해 죽기 직전까지 몰리죠. 하지만 알레한드로와 리본즈의 베다 장악이 최종 단계로 접어든 순간 엑시아의 블랙박스에 있는 트란잠이 기동합니다. 이오리아는 배신자가 베다를 장악하는 순간까지 내다보고 있던 것이죠. 위기를 벗어나긴 했지만 상황은 솔레스탈 비잉에 좋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는 물론 약점을 소속들이 알고 있는 알레한드로와도 싸워야 했으며 중추인 베다는 리본즈의 손에 아예 넘어가 버렸죠. 이 과정에서 얼마 안 되는 예자이자 형과 같았던 로곤이 사망하고 알레한드로의 기체인 알바토레의 포격으로 인해 큐리오스와 나드레는 중파, 세츠나는 알레한드로의 알바토레와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순간 엑시아의 진짜 목적이 드러나죠. 이 세계관에선 대부분 실탄병기를 사용하며 지엔이테를 사용하는 빈병기를 사용하는 것은 기술적 우위인 태양로를 사용한 기체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바토레는 거의 모든 공격을 지엔필드로 막아내지요. 엑시아는 사투 끝에 겨우 승리할 수 있었지만 이번엔 알바토레 안에 있던 알바 아론과 싸워야 했죠. 고추력 지엔필드에 공격이 안 먹히는 위기 상황. 하지만 엑시아에겐 실체검이 있었습니다. 이는 GN 드라이브를 쏘는 배신자가 있을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한 억지력이었죠. 세츠나는 겨우 알바 아론을 격파합니다. 하지만 이때 세츠나에게 홀린 남자, 사랑을 놓치는 남자인 그람 에이커의 기체 GN 플래그가 나타나죠.
GM 플래그는 GM 드라이버를 급조해 붙인 결함기지만 그라함은 이를 능숙하게 조종하여 세치나를 몰아붙이고 알바 아론과의 전투에서 소모된 세치나는 결국 그라함과 동기어진하지요. 이 전투에서 솔레스탈 비잉은 괴멸되며 엑시아는 한동안 모습을 감추게 되지요. 그리고 적은 하나의 거대한 세력이 됩니다. 알바토레어의 일전 이후 엑시아의 태양로는 실종됩니다. 이후 솔레스탈 비잉의 서포트 조직인 페레시테가 열심히 찾았지만 노획당한 큐리오스의 태양로는 회수했음에도 엑시아의 태양로는 결국 찾지 못했죠. 이유는 시즌2에서 밝혀집니다. 세체는 살아있었으며 솔레스탈 비잉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4년간 전쟁을 막기 위한 싸움을 하고 있던 것이죠. 세계에 변화를 못하라시다 것이 우리たちの罪ならば その罪は再び世界を変えることでしか償えない。 세츠나는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엑시아를 수리한 기체인 엑시아 리페어로 지구 연방군의 독립 치안 유지 부대, 하지만 실상은 탄압 부대인 어로즈와 맞서지요. 하지만 병기의 세계에서 5년은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구시대의 병기인 엑시아는 어로즈의 신형에 밀리기만 하지요. 절체절명의 순간, 그때 티에리아 가모는 세라비 건담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나고 세츠나는 신생 솔레스탈 비인과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엔 더블오 건담을 타게 되지요. 더블오! 목표를 구축する! 엑시아는 더블오 건담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퇴장하는가 했지만 최종화에서 엑시아 리페어2로 재등장합니다. 더블오 건담을 잃어버린 세츠나는 이 기체로 마찬가지로 리본즈 건담을 잃어버린 리본즈의 5건담과 최후의 일전을 벌이죠. 이 장면은 여러가지 의미로 화제가 되었는데 아무리 봐도 람마라고 아무로의 일전에 오마주기 때문이죠. 또한 리본즈의 경우 지엔드랩을 갖고 도망갈 여력이 있으면 세츠나를 그냥 끝장내는게 더 낫지 않았을까 란 의견도 있었죠. 하지만 리본즈가 오리지널리티에 집착하는 성격임을 감안하면 오리지널 태양로를 손에 넣은 기쁨에 넘쳐서 이런 식으로 행동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츠나는 결국 최후의 결전에서 승리합니다. 그는 신과 같은 소통의 힘을 지닌 이노베이터가 되어 한때 자신이 신이라고 믿었던 오건담을 격파하지요. 이는 신의 손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전쟁을 근절시켰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혁신된 인류의 의지를 담아 스스로의 힘으로 전쟁을 근절시켰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요. 이 기체는 상당히 뛰어난 기본 성능을 인정받아 이후 여러 베리에이션이 개발됩니다. 우선 본편에서는 엑시아 1.5라는 강화형이 등장할 예정이었는데 이는 결국 취소되었고요. 아발란체 엑시아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천재 정비사이자 희대의 도둑놈이라고 불리는 이안 바스티가 설계한 엑시아용 고기동 옵션 아발란치 유닛을 장비한 기체입니다. 기체 각부에 대량의 GN 버니어, GN 콘덴서가 추가되어 있지요. 이를 한 번에 방출하여 AU의 비행형 기체는 물론 고기동 기체인 큐리오스토차 등가하는 가속력을 보여줍니다. 접근전 특화 기체인 엑시아를 원하는 작전지에 바로 투입할 수 있지요. 단 입자 소비량이 많아서 10분 정도 쓰면 콘덴서에 충전된 양이 다 사라진다고 하지요. 또한 이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선 출격 1시간 전부터 GN 콘덴서에 입자를 충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활동 시간이 10분인데 충전 시간이 1시간이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 기체에 각 부형 추진 유닛인 대시 유닛을 추가하면 아바란체 엑시아 대시가 됩니다. 이 장비는 우주 공간에서의 운영을 상정한 것으로 GN 클로와 빔사벨이 추가되어 기동성, 운동성, 격투 성능이 향상되었지요. 이 기체엔 3가지 특수 모드가 존재하는데 전황에 맞춰 암박 성능을 향상시키는 고기동 모드, 전신의 GN 버니어를 전개하여 폭발적인 가속력을 얻는 고속 이동 모드, 트란잠 때 기체 각부의 고농도 GN 입자를 살포하여 근거리 기동력을 향상시킨 GN 입자 최대 개봉 모드의 3가지죠. 또한 최신 기술을 도입하여 아발란체 엑시아보다 가동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이후 이 기체의 데이터는 GN 아머와 트란잠 시의 전술 데이터 개발에 활용되었지요. 충전시간은 여전히 1시간이라고 합니다. 엑시알 리페어는 잃어버린 눈을 TLN의 카메라 아이로 교체하고 잃어버린 왼팔은 망토로 덮어버린 기체입니다. 세츠나가 혼자서 수리했다고 하네요. 알바토레와 전투에서 대부분의 무장을 잃어버렸으므로 오른팔의 지엔 발칸과 부러진 지엔소드 많이 무장입니다. 지엔 콘덴서도 손상되는 바람에 출력과 기동성도 약해졌죠. 콜로니 프라우드에서 양산기에 밀리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멋있지만 한편으로는 애처롭게 느껴지기도 했죠. 이후 이 기체 태양로는 더불어 건담이 사용합니다. 물론 이 기체는 화려한 등장에 비해 별다른 활약은 하지 못했지만 임팩트가 워낙 강해서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한쪽 눈이 없어서인지 한국 사람들은 이름의 발음을 살린 에쿠시아란 별명을 붙였죠. 여담이지만 작중에서 세츠나에게 홀린 여성들은 하나 둘이 아닌데요. 세츠나가 결국 그녀들 중 어느 누구와도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팬들은 조직의 이름을 살린 솔로 스타일 비행이라 부릅니다.
그 외 첨언하자면 작풍이 기억에 남네요. 묘하게 귀여워서. 엑시아 리페어2는 대파된 엑시아를 수리한 것입니다. 외형은 엑시아와 같지만 사실 사용된 기술은 4세대 기체들과 같은 것이라 성능이 상당히 향상되었지요. 입사 공급 코드는 모두 내장형으로 바뀌었으며 소형 GN 버니어가 각부에 추가되어 기동성이 향상되었습니다. GN 소드는 더불어 건담의 GN 소드 3와 같은 것을 사용하며 GN 소드 개라고 불립니다. 물론 날은 같은 걸 쓰지만 출력이 같진 않겠지요. 또한 GN 블레이드는 모두 사라지고 빔사벨 두 개만 남았죠. 세븐 소드가 아니라 3 소드? 콘슬러스터에 안전장치를 해제하면 오버부스트 모드가 되어 기체의 출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죠. 엑시알 리페어 3는 엑시알 리페어 2를 개수한 기체로 리페어 2가 최종 결전에서 파괴되면서 GN 드라이브도 같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태양로 대신 입자 저장 탱크를 사용했으므로 활동 시간이 제한적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장거리 사격용 장비인 GN 롱라이플로 이는 전쟁의 부시기도 했던 솔레스탈 빙이 평화로운 시대의 모습을 드러내면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으므로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할 필요가 있기에 추가된 무장입니다. 이 롱라이플은 출력만 강한 것이 아니라 발사한 빔에 뇌양자파를 실어 뇌양자파를 수신할 수 있는 인간에게 생각을 전달할 수도 있지요. 또한 이 기체가 저격기체로 설계되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로는 로건을 기린다는 의미도 되며 세츠나의 사격 실력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의미도 되겠죠. 2018년에 열린 더불어 10주년 스페셜 스테이지에서는 새로운 엑시아인 엑시아 리페어 4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기체 파일럿은 놀랍게도 극장판에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라함이었습니다. 그는 거의 죽어가고 있었지만 퀀텀 시스템을 발동한 세츠나의 인도로 인해 엘스와 융합하여 살아나고 이후 세츠나가 베다에게 추천하여 건담 마이스터로 활약하게 된 것이죠. 마이스터가 된 그는 기체의 이름을 그라함 건담으로 바꿔버렸으니 자기가 건담이라고 외쳤던 라이벌과 묘하게 닮은 듯 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왼팔인데 얼핏 보면 허약해 보이지만 운동성과 내구도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제6세대 건담의 기술이 사용되었기 때문이죠. 또한 적을 벨 때만 틀 한 잠을 써서 출력을 순간적으로 올릴 수 있는 등 에너지 절약 대책도 확실하다고 합니다. 하필 왼팔이 튀는 이유는 그라함이 왼손잡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정작 파일럿이 그라함으로 배정된 건 순전히 우연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최신 기술이 도입된 입자 저장 탱크를 갖고 있으므로 기존의 입자 저장 탱크 사용 기체와는 다른 차원이 다른 출력을 보여주지요. 무장은 실체검과 총 양쪽으로 변형하는 GN 베이오넷, 일본도 계열인 GN 타치, 그리고 GN 실드에 수납되는 장검과 단검으로 각각 GN 배틀블레이드, GN 배틀소드라 불립니다. 이렇게 초기 액시아처럼 세븐소드를 장비한 기체가 되었죠. GN 타치라는 일본도 계열의 병장을 갖고 있는 이유는 이 사람이 한때 미스터 부시도라는 일본의 취한 인물이었기 때문이겠죠? 건담 데바이즈 액시아는 액시아에 GN 디바이즈 팩을 장착한 것으로 작중에 나온 기체는 아니고 반다이의 상품인 메탈 빌드로 기획된 기체입니다. 기동사 건담 더불어 리빌드 크로니클이라는 이름의 퍼스트 시즌과 세컨드 시즌을 융합하자는 기획의 일환으로 나온 기체지요. 시계열상으로는 퍼스트 시즌 13화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GN 디바이즈 팩은 GN 드라이브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하여 두 배의 입자량을 얻는 더블 드라이브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지요. 더불어의 트윈 드라이브는 2승의 입자량이니 전 단계에 해당하는 과도기적 기술로 보시면 됩니다. 아이건담 타입 엑시아는 기동사 건담 더불어 파괴에 의한 각성 리이노베이션에 등장하는 기체로 일종의 무대판 엑시아입니다. 얼굴만 보면 건담이라기보다는 징스에 더 가까우며 이후에는 단편 애니메이션 기동사 건담 리빌드 크로니클에 등장하지요. 엑시아는 상당히 인기가 있는 기체라 거의 모든 라인업으로 발매하게 되었지만 개인적으로는 품질이 천차만별이라 생각합니다. 처음에 발매된 60분의 1 무등급은 지금 봐도 상당히 훌륭하지만 HG의 경우 품질 혁신의 효시가 된 것은 후계기인 더불어부터이기에 HG 엑시아 계열은 지금 추천하기엔 좀 문제가 있습니다. MG도 지금 추천하기엔 좀 어정쩡하지요. 발매했을 당시에는 상당히 인기가 좋았지만 지금은 큐리오스, 디나메스, 버체가 신기술로 나온지라 구기술인 엑시아는 상당히 어정쩡한 데다 이게 발부분에 구조가 문제가 있어 오래 세워두면 강도가 약해지는 바람에 나중엔 제대로 서질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MG 엑시아 계열도 추천하기가 그렇죠. HG가 어정쩡하니 114분의 1 스케일 중에서는 RG가 유일한 희망이지만 문제는 RG도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된 문제는 고관절에서 보이는데 이 때문에 다리가 짧아 보이는 것은 물론 앞스커터 때문에 포즈를 취하는 것이 제한적입니다.
엄청난 인기를 자랑함에도 불구하고 HG, MG, RG가 다 하나씩 문제가 있으니 결국 신제품을 기대할 수밖에 없겠죠. 저는 그래서 엑시아에서는 60분의 1과 PG를 추천합니다. 60분의 1은 지금도 수요가 있을 정도로 잘 만든 키트이며 PG도 품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문제는 LED 유닛이 들어간 버전이 상당히 비싼데 사실상 발광 기믹이 없음 의미가 없는 기체이므로 실질적인 가격은 상당히 비싸다는 것이죠. 60분의 1 우등급의 인기가 좋은 이유에는 이런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원픽은 60분의 1 우등급입니다. 현재까지는요. 보통 건담에선 후속기의 인기가 더 높은 경우가 많은데 엑시아와 더블의 관계는 좀 애매합니다. 엑시아는 그 인기에 힘입어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있지만 더블오는 상대적으로 적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블오는 최종화에서 적에게 격파당한 건담인데다 극장판에서도 별로 활약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취급을 받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결국 더블오보다는 엑시아가 더 인기가 많지요. 작품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 사람들의 눈길을 끈 것은 오프닝에 나온 여성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마리나와 닮았지만 자세히 보면 여러 가지로 달랐기 때문이죠. 이후 각본가인 쿠로다 요스케 씨의 말에 의하면 이 여성이 세츠나가 생각하는 평화의 이미지라고 합니다. 당시 세츠나는 평화를 위한 유일한 길이 무력 개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엑시아가 여성의 모습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여성은 세츠나의 어머니가 모티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엑시아는 건담 사상 최고의 히로인이라는 명예를 얻었죠.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